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예, 가장 맛있는 족발, 족발 중짜 잘 먹을게요, 여러분. 뭐 처음에는 좀 쌈을 싸서 먹고 싶은데, 일단 오늘 좀 축축한 날이어서 뭔가 좀쌈싸 먹기도 좀 그래. 가볍게.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부드러운 거는 보통 앞다리라서, 앞다리 같기도 해요. 이게 무슨 어딜 봐도 소식 먹방이야. 여러분들. 실제로 본인들이 먹었을 때 어떻게 식사하십니까? 난 그게 궁금하네. 그냥 대충대충 때우잖아, 밥한 그릇에 국뭐 찌개나 국 하든 아니면 뭐 도시락 아니면 컵라면. 하이마운님123님 별풍선 10개 아, 감사합니다. 타임아웃님 또 10개 고맙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게 뭐 소식이고 맨날 뭐 그런 건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소식은 밥한 공기 먹는 게 소식이야. 아, 오래 끊지 마라, 진짜. 코피 터진다. 지역 누나, 어서 오시고요. 내가 이래서 채팅창을 끄는 겁니다. 이놈의 아프리카의 비매너 새끼들이 너무 까불어가지고. 적당히 해라, 진짜. 쌈이 너무 작은데? 뼈는 님이 드세요. 왜 나보고 뼈를 먹으래? 내 개새끼도 아니고. 아, 미소님 반가워요. 아, 동시성출이야. 달마야. 그러면 이거를 리얼 사운드나 뭐 이런 거를 최초로 한 사람을 다 따라한 거겠지? 평시나. 어딜 가서 그러면 이제 너도 뭐 얘기를 꺼내는 게
다른 사람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을 따라 하는 거지 당연히. 그러면 대가리가 나쁘니? 뒤에 한 애들이 그거 떴다고 해서 걔들이 처음에 한 게 아니야. 닭대가리야. 나 쌈이 이게 좀 작아가지고 쌈 싸먹기가 좀 힘드네요. 알았어. 너의 요구를 들어줄게. 됐지? 본인이 요구해서 들어줬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잖아. 청경채 삶아서 같이 드셔보세요. 그냥 없어가지고요. 족발을 먹을 때 청경채랑 유리님이 좀 삶아주세요. 주말에는 그러니까 유독 좀 심해 채팅들이. 주말 같은 경우는 시청자는 그렇게 많진 않는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. 먹방에 뭐 솔직히 대리만족하러 오는 거지 왜 욕하러 오고 있어? 근데 아프리카의 성향은 좀 달라요. 왠지 아세요? 먹을 때 제일 욕을 해요. 이렇게 내가 손을 쓰니까 마우스 잡기가 힘들잖아요. 그걸 알고 더 그래. 그 아프리카 애들은 좀 많이 좀 거칠지. 사실 이집도 부들부들하네요. 족발이 잡내 없고. 임봉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밥상에 발 올리는 거 아닙니다. 아 그래도 봉남아 요즘에 돈 많이 버나 보다. 봉남아 100개 고맙고. 사상에서 구포시장 가려는데 어떻게 가요?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 되죠. 아니면 뭐 자가용 타올 때 되고. 지하철 타면은 그 몇 번 출구야? 1번 출구인가? 거기로 나와서 가면 돼요. 네, 이게 좀 많이 굳었다. 아, 뭡니까? 주영배님 후원 2만 원 감사합니다. 주영배님? 아, 또 유튜브에서 2만 원 후원에 땡큐 고맙습니다. 예. 아, 딱 좋네. 영배님, 예, 멋지시구만. 예. 목남이 빠져라. 무슨 여론은 무슨 여론이냐. 내가 아무리 개태물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, 목남아. 아니, 뭐야, 이거. 족발은 뭐, 굉장히 괜찮은데 막국수가 이게 좀 많이 좀 그러네요.
짤방 닮아 아까 전부터 까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젓가락이 이게 나무 젓가락들이 전부 다 뭔가 좀 휘었어요. 젓가락질 질들이 다 안 좋나봐 이게. 평소에 뭘 먹냐고요? 그냥 먹방에 보시는 바와 같이. 실하지. 너 거울을 봐. 네, 사장님 반가요. 아, 하늘 보리님 반갑고요. 설근님 오랜만이네. 다 붙었네. 이거 근데 뭐야? 이거 실하냐? 이게 지금 보이나요? 디지털이 있는데? 면도는 좀 왁싱을 제대로 안 했네. 안불은 무슨 안불이에요? 이것만 빼고 먹으면 되지. 이런 거 장사한다고 그거 뭐 얼마나 안겠습니까? 이 비 오는 날에 이 배달하고. 응? 어디 망할 일 있어? 이런 뭐 체인점이 사실은 뭐 많이 남겠습니까? 본사들이 많이 남겠지. 나 밥은 안 먹어요. 이거 먹고 또 후식도 먹어야 돼가지고. 네. 학초. 흑초입니다, 흑초. 쌈이 근데 너무 크게 작아. 실패작이에요. 핀마이크 거지가 돼가지고 성능을 못 쫓아가네. 시간만 존나 날렸지.
그게 뭐냐고요? 카스테라. 무지개 카스테라. 맛있죠? 진짜 부드럽고. 시간이 지나면은 부자가 된다고요? 지금 저 35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? 다 늙어서 부자 돼봐야 뭐 어? 기운도 없는데 지금 부자가 돼야지. 네, 동원이 반갑고요. 근데 술은 제가 뭐 잘 마시긴 하는데 원래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요즘엔 체장 때문에 안 마셔요. 체장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. 10년 전후가 뭐예요? 10년 전이나 아니면 10년 후에 부자가 된다고요? 이따 볼게요. 펑커님 반갑고요. 네, 동시성출이에요. 동시성출. 여친이 없어서 결혼 계획은 없죠.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. 뭐 좋은 여성분이 있으면은 다가오세요. 근데 뭐 굳이 뭐 만날 생각은 없어요. 그렇게 노력하면서까지. 본인이 정말 미친듯이 잘하는 스타일이다, 뭐 현모양측가입니다 이러면 다가오셔야 돼요. 사람이 뭐 적더라도 뭐 하는 사람들은 하죠. 응? 어려운 사람들 많지. 물론 뭐 시청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오래 방송한 사람 중에서는 적자는 없겠죠. 거의 내가 거의 뭐 거의 나밖에 없을 거야. 빡빡하지 음식과 충당함도.
근데 이놈의 돈 얘기는 뭐 매일 왜 나오는 거야? 좀 이제 그만 좀 합시다. 내가 돈돈 거려야지 왜 자꾸 여러분들이 돈돈 거리는 거야? BJ도 가만히 있는데. 저는 뜨는 BJ가 아니고 한물 간 BJ죠. 그건 아닌지? 그게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? 그런 저런 예, 저희 전성기는 2015년이죠 뭐야 좀 떨어지라 좀 방송한 지는 꽤 오래됐죠? 데뷔는 저 방송 시작하고 5개월 만에 받았어요. 제가 뗀 거지. 네, 반가워요. 족발이 근데 트라코 재고가 제대로 안 된 거야. 여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네. 맛있긴 한데 일단 뭐 털 제거가 안 됐네요 오늘 제대로.
예전에 어렸을 때, 그, 흑돼지고인가? 그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야. 그때, 흑돼지를 먹으러 가니까 이제 되게 두툼한데, 왁싱이 잘 안 돼 있더라고. 음식은 무지개 가득해요. 털을 왜 일부러 안 밀어요? 흑돼지인 거를 그거를 일부러 간다고? 자반에서 또 그릇을 끓려고 하네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